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8월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 우리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저희들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토록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었건만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채 세상에 속하여 산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열리신 그 보혈로 정의 씻어 주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하루속히 평화를 주시옵소서. 화평함을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도 과거 6.25 같은 참혹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모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국민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됨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제가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70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뜻 온전히 이룩할 수 있도록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영문 당회장 목사님 늘상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가 치료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화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가 이곳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수종드는 남녀 성교위의 손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약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